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할 HHF 식재료는 So Delicious의 오가닉 코코넛 밀크입니다. 저는 Unsweetened 무설탕으로 샀어요. So Delicious의 코코넛 밀크 종류가 여러가지 있거든요. 빨간색은 오리지널이고요, 보라색은 바닐라 향이 가미된 코코넛 밀크예요. 이건 오리지널의 성분표인데요, 오가닉 케인 슈거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 성분이 7g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닐라 향 무가당 경우 설탕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어요. HHF 하는 분들, 무설탕 찾는 분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꼭 Unsweetened를 확인하고 사시면 됩니다. So Delicious의 다른 제품들도 있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거는 커피 크리머네요. 영양성분입니다. Non-GMO. 미국에서는 Non-GMO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240ml에 4.5g의 지방, 포화지방 4g이 들어가 있고요. 탄수화물은 1g 미만으로 들어가 있네요. 첨가된 당이라기보다 코코넛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가닉 코코넛 밀크, 여기에는 정제수와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2% 미만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블렌드가 들어가 있대요. 셀레늄, 비타민 A, 비타민 D, 징크, 아연, B12, 시솔트, 바다소금, 앤 오가닉 선플라워 렉틴, 오가닉 락토스 빈검, 앤 젤란검. 제가 이 소 딜리셔스 제품을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라기난이 안 들어가 있어서예요. 대부분의 코코넛 밀크를 보시면 카라기난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카라기난은 유화제로서 소화관 내막을 손상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약하게 하며 의지력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최강의 식사에서 나온답니다. 고화검을 사용하는 제품이 그나마 낫지만 유화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쪽이 건강에 이로워요. 그리고 캔 종류의 제품, 코코넛 밀크 좀 더 진한 걸 마시고 싶어서 캔 종류의 제품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BPA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제노에스트로겐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캔 종류의 코코넛 밀크를 사시게 된다면 BPA 프리 캔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BPA 프리 캔은 BPA 프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코코넛 밀크 마실 때 그냥 마시지 않아요. 이게 되게 맹맹한 콧물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맹맹한 맛이에요. 우유 맛보다도 굉장히 연하고.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방탄 음료들을 만들어 마셔요. 그래서 방탄 코코아, 방탄 율무, 방탄 강황 등등 제가 개발한 여러 음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을 제가 차차 레시피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이어트 로그였고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궁금하신 미국 HHF 식재료가 있으면 문의 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